네,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날 금년도 마지막 SAT가 치러졌습니다. 자, 이후 11학년들과 또 저학년이 10학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토요일에 그 SAT가 치러졌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드 SAT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내년 3월부터 미국 영토를 제외한 밖에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New SAT가 치러집니다. 바뀐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드 SAT의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년도 마지막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학년들에게는 레귤러를 지원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학년들에게는 올드 SAT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3일 SAT가요,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늘 그 말을 좀 종종 쓰는데 이 SAT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너나 나나 다 12월 3일 SAT를 본 거예요. 속았습니다, 여러분. 왜? 10학년도 보고요. 9학년도 보고요. 심지어는 11학년, 12학년도 봤습니다. 자, 우선 12학년들에게 SAT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본 학생들이 이번 레귤러에 넣겠다고 12월 달에 시험 봤는데요. 점수 안 올라요. 점수 변화도 없습니다. 올라봤자 플러스 30에서 50 사이 움직이거나 위로 30에서 50 올라가거나 아래로 30에서 50 떨어졌을 겁니다. 100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SAT 시험 자체 속성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올라가고 SAT 학원에 가면 올라갈 줄 알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12학년들이 이번 12월 3일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에세이 쓰고 원서 잘 쓰고 학교 잘 고르고 레즈메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데 이는 뭐 SAT 학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 봐서 그 점수 올리면 학교 올라간다?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 자, 11학년, 10학년, 9학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도 시험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점수 확보해야 된다. 그것도 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년부터 New SAT요? 무지하게 쉬워져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 New SAT를 볼 수 있는 사이트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내년 3월에 국제학생으로부터 실시되는 New SAT 시험은 훨씬 쉬워지니까 그러면 Old SAT하고 Conversion Sheet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익지도 않은 과일 따서 먹으면 못 먹는다는 얘기죠. SAT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더 이제 쉬운 시험을 보겠다고 9학년, 10학년, 11학년들이 심지어 아까 9학년들이 SAT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익지 않은 사과 따면 뜯어요. 익지 않은 살구 따먹으면 쉬어서 못 먹어요.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 본 12월 3일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버리는 시험이에요. 돈 버리고 애 아주 달달 볶았고. 그런데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는지 그렇게들 다 보자 마지막 시험 보자 그러면 달려들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칼리지 보드에서는 지난 4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New SAT에. 그래서 이미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지 보드 홈페이지에 가면 이미 시험 문제 파일럿 문제 네 세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세트를 시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예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제공한 문제도 있는데 이게 한 달에 12달러 할 겁니다.
아니라 엄청나게 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11달러를 내고 시험 문제를 사서 풀 수 있으니까 New SAT를 보는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서 테이크 프랙티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New SAT를 바뀌기 때문에 종이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이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데, 자, 영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문학 문제 나오면 11개 문제가 지문 하나에 딸려 나오는데, 새로운 문제는 예, 지문 하나의 문제 하나, 지문 하나의 문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독서 스피드가 떨어지거나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학도 독해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거의 풀이 문제로 갔어요. 그래서 다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년별로 나눠서 제가 한번 볼게요. 12학년으로 레귤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금년이 마지막 시험인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SAT 보겠다고 나설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에 따라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월 1일, 1월 3일, 1월 5일, 1월 10일, 1월 15일, 2월 1일 이렇게 학교별로 원서 마감이 되니까 지금 원서 열심히 쓰셔야 돼요. 또 하나는 얼리의 원서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새로 고칠 수가 있어요. SAT도 다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SAT가 문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SAT는 아직도 1800개 대학이 테스트 옵션에 대고 쓰잖아요. 안 내도 됩니다. 물론 좋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내세요. 근데 낮은 점수를 가진 애들은 SAT를 새로 볼 게 아니라 내지 않고 원서를 쓰라. 그 얘기입니다. 자, 9학년 이제 1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목표 대학을 9학년 10학년 아직 목표 대학도 안 나오고요. 그 학생들은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요소별로 준비를 하시고 11학년 학생들은 내가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을 상향, 적정, 안정으로 나뉘어서 상향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된다면 SAT는 몇 점까지 가야 되고 GPA는 몇 점까지 가야 되고 AP는 몇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AT를 한다면 내년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국제 학생들은 3월, 5월, 8월, 10월, 12월 5번 나왔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빨리 봤다는 얘기죠. 물론 점수가 이번에 봐서 1500 넘었다, 50점 넘었다. 아, 그럼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런데 1300점인데 내가 뭐 NYU 가겠다. 1300점인데 내가 노스이선을 가겠다. 내가 터프스, 에머리 가겠다. 그러면 1500을 넘겨야 돼요. 그 전략을 지금부터 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수도 안 나오는데 덜컥 12월 3일 시험을 봤어요. 죽을 거죠.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부모님들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SAT 학원들, 유학원들이 참 너무 많아요. 교육은 장사가 아닙니다. 교육은 철학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께 이 점을 강조하면서 준비가 잘 된 학생이라면 언제 봐도 괜찮지만 준비가 안 된 학생이라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이후에 새로운 SAT에 도전하라. 겁먹지 마라. 훨씬 쉬워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일 시험 이후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네. New SAT와 올드 SAT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까 수학 영어의 경우에 지문이 통지문으로 나오는데 이제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나온다는 거. 수학은 어떻죠? 수학은 전체적으로 다 계산기를 갖고 간다는 거, 그리고 SAT 시험 시간이 대폭 짧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의 결과가 3주가 걸렸는데 아마 며칠 안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변화는 페이퍼 테스트에서 예
자기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USAT가 어려워질까요? 저는 쉬워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어의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도 짧아졌고요. 그래서 이 SAT가 왜 이렇게 변화했냐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SAT를 꺼리기 때문에 SAT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칼리지 보드가 대폭 쉽게 바꿨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New SAT 방향을 짐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내려고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